경정등기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등기 어디서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공통점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그리고 권리변경등기는 부기등기와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에 존재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라고 했죠. 하필 제한 문제 여기서 나와. 왜 그렇다? 하필 등기라는 것은 자 하필 등기 지적에서 토지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에서는 이게 등기 오면 하필 등기라고 그래. 토지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토지 합병은 원래 용어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기한 걸 토지 합병이라고 얘기했죠. 얘를 두 필지를 합쳤다. 500제곱미터 두 필지를 A 소유 두 필지를 합쳤어. 그럼 집원은 선순위 집원, 면적은 합산 처리,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이걸 토지 합병이라고 했어. 합병하다 보면 측량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 없는 물을 말소하고 경계는 그 다음에 면적 합산 처리했기 때문에 이때 합병할 때 합병 제한 사유, 합병 후에는 한 필지라는 합병 후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1필지 요건을 갖춰라. 1필지 조건 몇 가지? 6가지. 지지지 축소 등 집원 부적 같고 집안 연속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민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이게 1필지 조건이야. 거기다 권리관계 중에 합병 되는 걸 안 되는 걸 얘기해줬죠.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등기 오면 무슨 등기냐 이게 그대로 지적에서 이게 있다면 등기법에 오면 이게 바로 하필 등기라고 표현한다. 하필 토지는 요 필을 붙여 하필 등기. 역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등기부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결국 표지에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하필 등기하면 하필 후에 뭐야 10번지가 되지 합병 전 12 하필 후에 또 12 면적만 바뀌었지 면적 어디에 들어가요 등기 표제부에. 그래서 표제부에서 뭐냐 하필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상이라 하나 정리한다는 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권리 변경 등기야 표제부에서 이건 표제부에서 그리고 여기에다 등기 기록을 자 합치면 폐쇄가 생겨 폐쇄 분필하면 개설 합필하면 폐쇄 그럼 뭔 얘기냐 10번지 500제곱미터 7번지 500제곱미터인데 하필 후에 10번지는 몇 제곱미터에서 1000으로 바뀌었으니까 면적을 500에서 1000으로 바꿔주고 7번지 등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하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뭐야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돼 6가지 요건을 똑같이 갖춰야 돼 여기다 뭐가 있다? 똑같이 되는 권리 임차권 창설적 공동적 용익물권만 되고 이걸 뺀 나머지는 하필할 수 없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등기하면 뭐가 있냐면 하필에 대한 특례 제한 문제가 37조라 하면 38조 등기법 가면 여기 특례가 있어. 이 특례는 어떤 거라고 했냐면 지적에 따라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하필 등기 전 시간상으로 요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즉 어떤 토지를 합쳤다 여기 둔산 여기 서구지 서구청에 가서 내가 지적과에 합병시켜 놨어. 언제 있느냐 8월 20일 날 그리고 지금 9월 20일 날 등기소에 하필 등기 하려고 갔더니 요 사이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9월 1일 날 11번지 토지에 내가 20일 전에 9월 1일 날은 아직 등기부 정리 안 상태지 등기부상 여기 A 소유 토지 두 필지 중 B라는 사람이 가압류해버렸어. 가압류 그럼 가압류가 있으면 임차권 창설적 공동장 용의물권 지상지역 전세권이 아닌 거니까 여기 합필할 수 없다 되는데 지적공무원은 이때는 가압류 없으니까 합병이 났단 말이야. 근데 9월 20일 날 하필등기 가라고 보니까 이미 요날 가압류 들어왔어. 이때는 가압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원 하필등기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적공무 서구청에 가면 토지대장 하나 합쳐놨어. 등기소는 이거 안 되니까 두 개로 따로따로 있어. 이런 문제 생겨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등기하기 전에 하필 제한 사유가 생기거나 이렇게 제한 사유가 생기거나 어느 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런 문제 생기면 원래는 하필등기 못하는 건데 특례에 따라서 하필등기 해버려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가압류가 있을 때는 어떠냐? 한 필지로 만들 때 A 소유 토지 한 필지 만들 때 B는 하필 토지 전체를 가압류한 게 아니라 이 면적 비율 즉 2분의 1 지분만 가압류한 것이다.
지분을 감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소유자 바뀌었다면 A토지와 B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일필지 요건이 소유자 다르면 합병할 수 없는데 하필 혀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AB 공유로 AB 공유로 만들어서 원래 면적 비율대로 이렇게 지분 관계로 합필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조 지적과 달리 등기가 오니까 특례가 있더라. 여긴 똑같은데 합필 특례는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오냐.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된 게 전에 어떤 사유가 생겼다는 말이 들어와. 그럼 특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합필이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런 이해를 이해하시면서 자 거기 보시면 43번 문제 보세요. 변경 등기 중 오른 거 건물이 면적이나 구조가 바뀌었다. 그럼 등기부에서 항상 등기부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라 있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여기 권리와 무관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는 갑구나 을구,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야. 그러면 변경, 표제부에서 부동산이 변경되느냐, 갑구 권리가 변경되느냐, 등기 명인 표시가 바뀌었느냐, 대지권이 바뀌었느냐, 대지권 여기 한다 했지, 특표제부에. 그래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건물 면적이나 구조는 이거 어디? 표제부, 표제부에서. 그래서 변경을 하기 전 먼저 표제부는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다? 대장 기준, 대장 사실관. 그러니까 대장 등록을 선행해야 돼. 대장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건물 구조가 변경됐으면 이게 표제부에서 변경 등기할 때 변경 전상은 다 말소해야 돼.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바뀌었으니까. 구조가 바뀐 거니까. 바뀌기 전 건 지운단 말이에요. 건물 면적이 바뀌었다. 그럼 표제부는 뭐냐? 전부 다 주등기 항상. 표제부 항상 주등기. 항상 표제부의 특징은 이 표제부는 상대방이 없어. 단독 신청. 특징. 단독. 즉 단독이란 건 누가 없다? 의무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제부는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즉 이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대장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제부는 신청 의무가 있어. 신청 의무. 표제부 등기 등기법상 1개월입니다. 등기법.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의무는 1개월이고 여기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다. 과태료는 없다. 그 다음에 등기 형식 항상 주등기로 하고 요 바꿀 때 대장 등록을 선행했지 변경 전 종전 변경 전 내용은 다 지워. 주말에 해야 돼. 지워버려야 돼. 빨간 선으로 지워야 돼. 공통점이. 표제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 3번이 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 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는 없거나 이해관계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라고 했지. 이때 첨부한 경우는 종전사항은 다 말소해야 돼요. 등기명인 표시 이게 무슨 얘기 여기 권리 변경에서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 종전사항 말소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1순위 전세권자 있다. 전세금 1억. 2순위 저당권자 있다. 이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시키려고 그래. 증액시키려고 할 때 요 이해관계 있어. 승낙 손해 볼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승낙서를 첨부했다면 어떻게 하냐? 부기등기로 한다 했지.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등기. 그래서 1번 부기로 1번 전세권 변경. 2억으로 증액했어. 2억. 그럼 바꾸면 자 이렇게 승낙서를 첨부하니까 부기등기로 갖고 변경 전상 1억은 지우는 거야. 그럼 A 전세권은 1순위인데 금액만 1억 2억으로 전액 늘어났다 이런 얘기. 변경 전상 지우라 이런 얘기. 이 말.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지만 종전상은 말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한 경우 권리자 의무자 공동. 여기서 표시 변경이 뭐예요? 여기 갑구 여기는 명의자는 여기 들어가지. 등기 명의는 갑구나 여기 소유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기 명의자가 있어. 등기 명의인의 주소를 바꿨다, 이름을 개명했다 전부 다 보다 표시 변경. 표시 변경 권리와 무관해.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역시 단독 신청. 권리와 아니야. 단독 신청. 신청 의무도 없어 이건. 주소 변경했다 며칠 에 하라는 의무 자체가 없어. 등기 형식 항상 부기등기. 등기 형식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여기는 이해관계 있을 수 없어. 단독이니까 권리와 무관하니까. 그래서 표시 변경한 경우 권리자 의무자 공동이나 단독 신청. 44번 보세요. 갑토지를 토지 합필 등기하고자 한다. 합필이라는 건 뭐냐? 표지에서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면서 등기 기록을 폐쇄시키는 걸 말합니다. 합필 등기할 수 없는 거. 자, 1번 지상권 전세권 용익권이지. 지상권 전세권 용익권 임창용 요 지상 전세권 합필 등기 가능한 권리. 가능한 권리. 2번 자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체납 처 압류 임창용 아니가 이쪽 할 수 없습니다. 3번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 전 어디 특례
특례는 무조건 된다. 4번 합병절 절맞춰 합필링 전 어디 특례 된다. 5번 합병절 절맞춰 합필링은 특례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합필링 할 수 없는 작년 저당권 나왔어. 저당권 어디야? 여기 위가 아니까 저당권. 저당권 등기해서 합필을 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이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합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임창용 저당권이 여기 있지. 왜 여기 저당권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여러분 이걸 파악 못했어 지금. 이게 무슨 말 이해 못한 거야. 보는 즉시 답이 나와야 돼요. 가압류가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합필할 수 있어 없어? 가압류 여기 없다고 이걸 가라니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예요? 용익물권이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승역지역권 전세권 이게 용익물권이야. 이것만 된다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이 뭐야? 합필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의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와 똑같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창설적 공동저당 빼놓고는 일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권리만 보면 답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이거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2번 압류 등기. 이건 임창용이 아니니까 합필할 수 없어. 그 다음 45번 일부 말소유 및 소유권 경정 등기 중 틀린 거 공유를 단독 소유로 보증이 하더라도 전부 무효인 것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일부 말소유 및 소유권 경정 여러 가운데 나와요. 경정 등기라 했지만 실질은 말소 등기야. 일부 말소 의미라 했지. 일부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런 등기를 못해. 왜? 말소인 전부 말소이기 때문에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걸 다른 말로 단독 소유를 단독 소유로 공유로 경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건물 신축했다. 신축했어. AB가 건물 신축해서 원시축했으면 2분의 1씩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를 해줘라 했더니 이 남편이 갔더니 어떻게 하냐? 등기했어. 알았어. 나중에 열어봤더니 갑구에 갔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기가 2분의 1 지분만 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자기 거로 해놨다는 거야. 그럼 이건 자 A 단독 소유처럼 돼 있어. 실체관계 맞아야 안 맞아? 맞아. 부부가 건물 신축 공동명으로 해놨더니 보니까 등기부 자기 거로 단독으로 소유는 보증등기 놨어. 안 맞지. 원래 실체관계 뭐야? 하나의 소유권이 하나 있다면 소유권이 하나 눈에 안 보여. 권리가 있다면 이 소유권 중 절반은 A 거고 절반은 B 건데 이거는 전부 다 A 거 이렇게 놨잖아 이거. 그럼 실체관계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면 얼만큼이 안 맞느냐? 일부가 안 맞아. A 것 중 A가 소유자 아니라면 말소만 됩니다. 근데 A도 소유자잖아 소유자. 근데 2분의 1 지분이 있지만 2분의 1 이건 안 맞는 거죠. 즉 일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부적법. 즉 효력이 없어. 일부만 효력이. 원래 무효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소는 항상 전부가 부적법할 때만 말소는 거야. 그럼 일부가 부적법할 때 무슨 등기하느냐. 일부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일부를 치는. 그럼 변경은 뭐냐. 후발적 사유로.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그럼 여기서 B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건 등기하고 나서 취득해서 처음부터 취득했어. 에? 처음부터 취득했잖아. 그럼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무슨 등기한다? 경정등기 형식을 가져야 돼. 실질은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로 할 수가 없어. 왜? 전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한다? 경정.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부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런 등기 없다 보니까 내용은 일부 말소야. 그런데 형식은 경정 형식을 빌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지? 몸은 말소인데 옷은 경정의 옷을 입었다. 실체는 말소인데 외관은 경정 형식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사복 입고 사고 쳤어. 얘기했지?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자, 군대 간 아들 내미가 휴가 나왔어요. 어디 술집에 놀러 가거나 갈 때 군복을 칼같이 다려 입고 워커열 광내 가지고 놀러 갈까? 사복 입고 갈까? 사복 입고 와서 사고 쳤어.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헌병대 가야 돼? 예? 그렇게 잘한단 말이야. 왜? 신분이 군인이니까. 사복 입었어도 신분은 군인이다. 그럼 이거는 실질은 뭐다? 말소야. 근데 몸뚱이는 말소는 군인인데 얘가 사복을 입었어요. 군인인데 사복을 입었어. 말소인데 몸뚱이는 말소인데 옷은 경정의 옷을 입고 나왔어. 껍데기는.
그럼 이건 실질이 말수 등기야 경영 등기야? 말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왜 이런 말하냐? 뒤에 볼 때 이해 등기상 이해관계인 설명할 때 이해관계인이 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어. 첫째, 권리 변경 등기, 권리 경정 등기할 땐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 등기로 한다 했어. 이해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형식으로. 그다음에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하고 승낙서 없으면 등기를 각하해야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말소 의미의 경정 도대체 뭐란 말이냐 해서 뭐에 속한다고? 실질은 말소 몸이니까 실체는 말소야. 옷만 군인이 사복 입고 나왔어요. 왜? 군복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사복 입고 나왔어. 이럴 경우는 실질이 말수 등기니까 어디 들어가? 여기 경 일반수 효과 경정 경정이냐 말수냐 봤을 때 두 개가 용어 같이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실체는 말수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관계 있으면 뭐야? 승낙서 있어야 수리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이거 소유권 경정 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권리 경정 등기로 하니까 부기 등 껍데기 이렇게 한단 말이야. 1번 소유권 경정 해서 A는 2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의무자, B는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 방식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얘가 의무자 됐잖아.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 있느냐 이게 뭐냐, A가 지금 자기가 보존등기 한 상태에서 A가 갑자기 C한테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줬어.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경정해버리려면 C는 아니 난 A가 소유자 전부 가지고 있다 해서 담보 설정했는데 A께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얘한테 이익이 돼 손해가 돼. C한테 저당권자한테 좋아요 나빠요 손해보잖아. 자는 A가 소유권 전체 가진 줄 알고 담보 설정해 줬더니 실질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얘는 손해본단 말이야. 이런 사람 뭐라 온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해형 존재. 그럼 이걸 경정등기할 때 뭐합니까? 만약 권리 경정이라면 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문제지만 말소등기라면 승낙서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돼. 승낙서 없으면 각하 있어야 수리. 얘가 승낙해야만 할 수 있어. 그럼 뭐로 간다는 거야 이 중에서? 말소등기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낙 있어야 이 경정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지금 45번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일부 말소유 소유권 경정이나 많이 나오면 이건 여러 가운데 문제 돼. 첫째 권리 경정이니까 공동 신청한다. 그다음에 이해관계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등기 형식 항상 부기 등기다. 그다음에 등기 마친 후 새로운 권자를 추가시켰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아까 권리 권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 등기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일부 말소유 소유권 경정 즉 단독소를 공유로 경정할 때는 권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등기 끝나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45번 공유를 단독으로 보증이 하더라도 전부 무효관한다. 왜? A도 2분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정 등기지만 새로운 명이 추가되므로 등기 완료 후 등기필 정보를 만들라 있고 말소 등기를 할 수 없고 무슨 등기한다? 경정 등기를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가 원시적으로 무효하며 이 경우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며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등기가 아니고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던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 한 문제씩 풀어봅니다. 말소등기는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하는 거야.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이 특례도 많고 직권말소라는 경우도 있고 촉탁말소 있어요. 다만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라는 거. 그리고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할 수가 없어. 뭐로 한다? 말소회복등기. 여기서 말소등기 말소등기란 없다는 건 항상 여러분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말소등기는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다 갚았습니다. 말소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말소해서 이 1번 저당권 내용을 지워줘야 돼. 싹 다 이렇게 지울 때 뭐가 말소등기냐? 이게 2번. 이게 말소등기야. 주등기로 항상. 그러면 종전상 다 지워버렸지. 근데 나중에 A가 보니까 피담보 채권 있는데도 지웠어. 잘못했네. 그럼 말소등기 이놈을 말소한다. 이게 사라질 않아요. 연필로 썼어야 지우개로 지우지. 이거 한번 지우면 회복시킬 수 없어. 말소등기가 잘못했으면 뭐로 한다? 말소 회복등기 해야지. 이걸 말소한다. 얘가 사라질 않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없습니다. 말소 회복등기로 한다. 꼭 기억하고. 말소 회복등기는 여긴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 말소되며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 수리합니다.
자, 이해관계인 판단할 때 손해 여부 판단 기준시는 회복 등기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말소 회복 등 저 이해관계 설명할 때 직권의견 말소 촉탁 말소는 전부 다 같이 따라가면 직권 또는 촉탁 즉 직권으로 말소했다면 직권 회복 촉탁 말소는 촉탁 회복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로 해라. 말소 회복 등기 상대방은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 아니라는 사실과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즉 이건 부적법 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46번 봅니다. 말소 등기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일부가 들어가면 다 틀려. 전부를 말소하는 겁니다.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 등기는 등기와 직권 말소한다. 혼동 나오면 단독 신청이라고 하지. 단독 신청. 자, 말소를 신청할 때 이 이해관계는 제3자 있으면 승낙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목적이 된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저당권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 소유권을 말소하면 이 소유권을 담보로 잡았던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지. 이해관계니까 이해관계 승낙이 필요하죠. 말소 등기 전부가 부적법하다면 말소 등기 그 자체도 말소해야 된다. 안 된다 그치. 말소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복 등기로. 47번 보세요. 다음은 말소 회복 등기에 설명 잘못된 거. 자, 1번 가등기 말소가 원인 무효일 때 등기상 이해관계 제3의 선악 손해 유무를 불문하고 회복 등기 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 이해관계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시 말소 회복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는 누구냐.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를 볼 염려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해관계 요건 조금 이따 다시 볼 겁니다. 3번 손해를 입을 염려 있는지 여부는 언제냐. 회복 등기 시가 기준시다. 이것도 다시 또 설명 들어가요. 종전의 등기가 말소인 종전 등기가 직권 또는 촉탁으로 말소했다면 회복도 똑같은 방식. 직권 말소면 직권 회복 촉탁 말소면 촉탁 회복.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 회복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적법 말소가 아니야. 그래서 전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기억하라고 뭐라고 했어요. 등기관은 골탕 먹이는 방법.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면 회복 등기할 수 있다면 등기관 일 못합니다. 근데 딱 봤더니 등기관 이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매일 단 100건쯤 가져와 등기해 주세요. 다음날 말소해 주세요. 맨날 괴롭혀. 왜 그렇게 자꾸냐. 그냥 심심해서. 그럼 뭐야. 이거 자발적으로 말소하고 또 회복해. 말이 되네지 이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소한 건 부적법에 말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 청구 못한다는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판례 문제를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둘 다 뭐라고 했다?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는 거. 절차에 계신 둘 다 촉탁. 아까 절차에 네 가지 중에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보다 촉탁 등기라는 거.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즉 금전 채권에 기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있으면 청구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 청구 금액이 안 나오고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뭐냐. 피보전 권리가 나타나. 소유권 목적일 땐 주등기로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은 부기등기.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소유권 가압류 주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가압류 그럼 부기등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이때 그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해라. 다만 처분금지 가처분 전의 가압류나 담보가 등기나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임의 경매 그다음 대항령 임차권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말소와 비슷한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자 등기법상 가처분 다 처분금지 가처분이야.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부동산 처분할 수 계속 처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면 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건 승소한 원고가 어떤다? 단독 신청을 모두 말소시켜버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이때 요 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치.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예외가 있어. 뭐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거에 앞서서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강제경매.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뭐 담보가 등기에 기한 임의경매. 임의경매. 또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한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말소하면 안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야. 가처분 이후에 등긴 원칙적으로 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이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면 안 된다?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전부 하면 예외 없이란 표현이니까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이 표현을 똑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48번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중 옳은 거. 가압류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압류와 등기된 부동산. 자,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했으니까 처분 가능하죠? 이전 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할 수 없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금전 처.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금전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겠지. 피부전 권리 즉 저기 금전 채권이 아닌 피부전 권리를 기록해야 돼. 금전 채권을 피부전 권리 쓰면 틀립니다.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며 소유권의 가압류는 주등기로 한다. 이건 다 맞죠. 왜? 지분은 이건 요거 아까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권리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했지? 권리 일부 뭐라고 해서 지분. 부동산 특정 일부가 안 보이는 사람을 장님이라 했고 권리 일부가 보는 사람은 특수능력자라고 했어요 제가. 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허용됩니다. 자, 토지 일부의 지상권 건물 일부의 전세권 자 건물 방 칸만 임차권 다 되는 거야. 그러나 권리 일부 지분 2분의 1 지분의 지상권 지분이 보여야 사용하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이나 저당권 설정 등이 부동산 일부에 성립될 수 없어. 권리 일부는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저당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거는 이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성이 있어야 이전 가등기도 가능하며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이런 등기도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도 못하는 거고 가압류도 못하는 것이고 가처분도 못하는 거도 경매도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지분 가등기, 지분 가압류, 지분 가처분, 지분 경매 다 된단 말이에요. 다 이전성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적인 패턴. 여기서 또 뭐도 나왔다 그랬어. 여기서 여기 바로 뭐가 나와? 합병 제한, 합필 제한 문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왜?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합병 전, 합필 전, 합병 전 용어가 등기와 제 용어만 다를 뿐이지. 자, 합병 전에는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합병 후에는 A 소유 한 필지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에 만약 A가 11번지에 지상권 설정했어. 그러면 합병 전 전부지만 이게 뭐가 돼요? 합병 후에는 오른쪽 일부로 바뀌잖아. 일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일부에 용익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합병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 합병이 일부로 바뀌잖아. 일부에 가능한 권리는 다 용익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병 합필이 된다는 게 임차권과 용익권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같이 연결된 거란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9번 문제 보세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불복하는 제도인데 등기관이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지. 밥 먹고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그럼 등기관이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이 둘 중에 불만이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기느냐. 안 해줄 때 더 큰 불만이 생기는데 해줄 때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요구한대로 안 했으니까. 등기관 등기를 거절한다. 이걸 각하 결정. 해준다 실행처분. 요 두 가지 각하나 실행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잘못됐어요. 우위법 부당하면 불복해야 돼. 불복. 요 불복하는 제도가 뭐냐. 이의신청이란 말이야. 이의신청. 등기관 행정공무원이 아니야. 사법소위 공무원이야. 그러면 독립관청이니까 이의신청 방법을 불복해야 돼. 잘못 안 해준 게 잘못했다고 따지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해준 게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저기 전세권 설정에서 신청했던 임차권 등기해버렸어. 엉뚱한 거 해놨지?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걸 적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관 결정처분 부당하다. 소극적 적극적 두 가지. 안 해준 게 잘못했어? 해준 게 잘못했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이 소극적 부당은 누구냐? 신청한 사람만 불만이 있어. 신청이 즉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얘들만 지금 불만이 생겼어. 당사자만. 여기는 신청인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도 있단 말이야. 여기 이해관계 제3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적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없어. 즉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각각 사유 29조 11가지 사유 11가지 다 된다는 거야. 11가지 다 된다. 근데 적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29조 4유 중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만 됩니다. 등기사항 아닌 거. 그러니까 뭐 구호 위반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의 신청할 때는 첫째 이 표현 이의 신청은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어디가 따져야 되냐 이 등을 감독하는 관할 지방법원으로 가야 돼. 근데 지방법원은 판결 내기에 바쁜 사람들이 판사들이 등기관이 결정 처분가에 쫓아오면 기분 나빠. 그래서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지만 이의신청서는 직접 가져오지 말고 이건 당의 등기소를 통해서 내라. 등기소를 여기 내라는 거야. 그럼 등기관을 거쳐 오게 만들어요. 등기관한테 한 번 더 재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없는 거 뭐냐.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그 다음에 집행정 효력이 없어. 집행정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하더라도 등기 절차에 영향 안 미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즉 신사실, 신증거엔 이의금지. 이의금지. 새로운 사실을 따지 말라는 거예요. 각하나 실행처분 할 때 있던 사실만. 그 당시 인감증명 없어 각하했더니 새로 떼가지고 이건 됐지요 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각하 결정할 때 없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실 들고 와서 이의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것, 소극적 부당, 적부당 설명한 겁니다. 신청 기한 제한이 없고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은 등기로 해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이의하지 말아라. 집행정 효력이 없다. 없는 거. 기간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집행정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등기관 결정 처분에 이 신청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2번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했다. 각하를 뭐라고? 소극적 부당. 각하를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에 대한 누구만이 이해신청 관계한다? 당사자인 신청한 사람만 이해관계는 여기는 없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자 이걸 하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들어갑니다. 이해관계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작년 두 문제 나왔어. 계속 시험 문제 냈더니 작년 계속 여기 두 문제씩이나 또 나왔어요. 이건 여러 가운데 연결되지. 그래서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 말 자체에 의해서 보면 이해,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문제 안 돼. 손해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 이해관계 첫째 요건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기록 동시 존재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따라서 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야.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해관계 아니야. 양립 가능성이 없다.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본다. 이런 사람 이해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문제 납니다. 그래서 먼저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판단. 손해 보는 사람만 이익 보는 사람은 이건 이해관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려할 여지도 없는 거죠. 첫째 등기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은 사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해관계인이라면 요건을 충족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 되는 게 아까 뭐라 했지? 권리 변경 등기하고 권리 경정 등기에서는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부기 등기를 할 때 종전상 다 지웠어. 이때는 지우지 않고. 그 다음에 권리 말소 등기나 부적법 말소 등기를 회복할 때 이때 승낙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등기를 각하 안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이 다른 거야.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부기 등기 요건이지만 말수나 말수 회복 등기 수리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해용의 승낙서 반드시 있어야 수리하고 없든 각한다. 여긴 있든 없든 등기해줘. 형식만 달라. 그러면 요 말수 등기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때는 이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있어. 표제부만. 그러면 기존에 전유 부분을 규약상 공용 바꿀 때는 뭐냐. 이렇게 바꿀 때는 뭐예요? 이렇게 변경할 때는 말소를 해야 돼. 어디? 여기에 갑구나 을구의 등기를 전부 어떤가 말소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 승낙서 있어야 돼. 그럼 규약을 또 폐지했어. 규약을 폐지했어. 그럼 뭐야? 직접 무슨 등기한다? 지체 없이 말소하면 지체 없이 무슨 등기한다고 했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전유 부분을 규약상 공유 바꿀 때는 말소 절차 있으니까 이해관계 승낙서 있어야 되고 거꾸로 규약을 폐지하면 지체 없이 갑굴게 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규약상 공용 부분 특히 주의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50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걸 찾아봐라. 자 첫째 갑을 병 순우 소유권 이전 등기 상태에서 을 명의의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자,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병이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때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왜 아니다? 양립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 요 요건 충족 못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갑을병순으로 이 등기 이루어졌다. 갑에서 을로 병으로 이전된 상태, 누구의 등기?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 이거 말소할 때 여기를 말소 못합니다. 소유권은 등기 뭐가 있다? 연속성. 소유권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등기 연속에서 이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연속성에 따라서 갑에서 을로 이전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되는데 을의 등기 말소하려면 이게 효력이 없다면 얘도 무골자야. 그럼 중간 토막을 말소할 수 없어. 그럼 거꾸로 밑에부터 말소, 먼저 얘에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말소는 거꾸로 여기부터 말소하고 다음에 얘를 말소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누구부터 말소한다고? 병부터 말소해야 돼. 그러면 얘를 말소하고 나면 을은 뭐냐? 이제 두 갑, 을과 병은 소유권이 두 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소유권은 을이 소유자 아니냐면, 자, 병이 소유자 아니냐면 을이 소유자고, 을이 아니냐면 갑이 소유자인 거야. 형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전제로서 뭐부터 말소한다? 병부터 말소해야 되는데, 병은 소유권이 없어져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 될 수 없는 이유는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다. 소유권이 두 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 요건 중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없으면 이해관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해관계 아니니까 뭐가 필요 없다? 승낙서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뭐냐?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앞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 이해관계인 아니므로 승낙서가 필요 없다 얘기. 이렇게.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건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 아니다 이런 얘기고, 2번 전세권 존속권 연장과 감액을 이유로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왜? 이해관계 손해부 판단한다는 것이 뭐냐? 손해부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 여기서 손해가.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잘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을구에서 1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전세권에 지금 보면은 존속기간 연장하고 감액해. 그럼 이 전세권자 기간을 연장하는 등기 플러스 감액 등기가 동시에 일어나. 그럼 두 가지 놓고 보세요. 기간을 연장하면 후순위권자 좋을까 나쁠까? 연장하면 얘 손해보지? 자, 그 다음에 금액 감액하면 얘는 좋을까 나쁠까? 감액. 줄여. 좋아 나빠? 좋아지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여러분 수학 공식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뭐야? 마이너스지. 손해 유리한, 여기서 손해보는 거 이익 등이 동생이 결국 뭐다? 손해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손해보는 자가 있으니까 뭐야 여기?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얘 이해관계님으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서 있어야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 시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땐 손해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때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순위 1번의 저당권 등기 회복하면서 그 저당권 말소 전에 설정 등기한 2번 순위 근저당권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순위권자가 살아남은 후순위권자는 좋아요 나빠요? 손해보지? 좋다 말았잖아. 죽은 놈이 살아나올 수 있으니까 자 뒤로 또 밀려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보지? 그러면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를, 아, 전세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전세권을 목적했던 저당권자는 어때요? 말소했던 전세권 등기 살아나? 그걸 담보로 잡았던 저당권자 좋아 나빠? 좋아지잖아. 즉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가 살아나는데 이익을 보지? 이해관계 아닙니다. 손해보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세요.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자는 부동산 등기법상 이해관계 재산 볼 것이다가 아니고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이해관계 아니고 있어야 이해관계. 양립 가능성이 없다면 이해관계 자체가 안 되는 거 요건에서.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인 여부와 승낙서 여부를 문제해가지고 여러 가운데 연결되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게 아까 설명 다시 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손해를 판단 기준실 물어봤어. 요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적 들어갈 텐데 2시간 정도네. 10시 반까지. 예, 지적은 다 표시했으니까 여러분이 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등기와 관련해서 기준 시점이 말소 시와 이거 회복등기 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순위 전세권자 있다.
2순위 저당권자 있다. 자, 3순위 근저당권자 있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권리가 이 세 가지 권리는 세 가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병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등기가 말소했냐면 말소 등기가 있어. 말소 등기. 어떤 거? 요거 2순위. 이걸 말소하게 되면 이해 영향이 없단 말이야. 얘 아무 영향이 없어. 얘 이익을 봐. 자, 말소 등기 시 손해 본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잘못 봤더니 저당권이 잘못 말소했다는 거야.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하려고 왔어. 회복 살아난다는 거야. 얘를 다시 살려놔. 그러면 얘는 영향 없어.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권자는 어떻게 돼? 손해 보지. 죽었던 놈이 살아나니까. 그럼 이때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여기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고 말소시 기준으로 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때 말소시라는 건 이 제3자 얘를 주냐면 얘가 권리를 제3자 권리 얘가 권리 취득하는 거야. 제3자가 권리가 승진됐잖아. 그러니까 취득하 권리 취득 시 이게 뭐냐 말소시를 기준이야. 말소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에 손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이해관계이므로 회복 등기할 때 승낙서가 있어야 수리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살리려면 얘의 이해관계인이므로 승낙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씨한테 너 승낙해라 도장 찍어줘라 했더니 씨가 도장 안 찍어. 나는 승낙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복 못하는 거야? 판결받아야 돼.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을까? 얘한테 승낙을 안 해주면 법원에서 판결 내릴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승낙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승낙 의무가. 의무가 있는지 아니까 당연히 법에서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겠지. 왜? 왜 승낙 의무가 있을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승진된 자가 아니에요. 지가 노력해서 이걸 승진 말소시켰다면 얘는 당연히 승낙 의무 지 스스로 결정할 거지만 우연히 이게 잘못 말소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 순위가 올라간 놈이 잘못했으니까 원래 돌아가라 했더니 싫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승낙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적은 좀 간단간단하니까 체크 논점만 체크하면 넘어갈 겁니다.